조립을 한번 해볼까? 이 바닥판 어디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? 여기 국립어린이과학관이라는 글자가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2번부터 한번 조립해볼게요.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여기가 구멍이 똑같은 사이즈로 나있어요. 여기 이렇게 딱 꽂는 거겠죠?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망치를 이용해서 꽉 꽂아주세요. 2번 다음에 선생님은 5번 벽을 세워볼 거예요. 5번 벽도 여긴 구멍이 나와 있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옆 모서리에도 맞춰지도록 구멍이 나 있죠. 5번 벽이랑 2번 벽을 바닥과 다 만나게 이렇게 꽂아주세요. 맞은편 벽을 세워볼까요? 4번 벽도 5번 벽과 똑같아요. 구멍에도 넣고 옆에 있는 쪽도 잘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세요. 벽이 3개가 세워졌어요. 자, 마지막으로 3번 벽도 세워볼게요. 자, 바닥에 있는 구멍을 이용을 해서 쏙 넣어주고 4번 벽과 5번 벽도 딱 만나도록 벽이 다 세워졌어요. 구멍에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망치를 이용해서 꽉 들어가도록 끼워주고 너무 헐거울 경우에는 나중에 부모님들 도움을 받아서 본드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. 이제 지붕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. 지붕은 숫자가 있는 쪽이 안 보이는 쪽이 돼야 하고요. 7번 벽에는 동그란 구멍이 한 개가 있어요. 우리 구멍에는 이 LED 전구를 연결을 해준 다음에 지붕을 만들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연결하는 거 잘 보세요. 이렇게 LED를 꽉 끼워주고 그럼 선생님이 지붕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옆에 있는 홈과 뒷면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쏙 끼워주는 거예요. 반대쪽도 쏙 끼워주고 꽉 낄 경우에는 망치를 이용해서 끝까지 잘 넣어주세요. 단단하게 껴졌어요. 이제 하나 남은 지붕을 한번 세워볼까요? 숫자가 있는 쪽을 안 보이게 그리고 뒷면에 있는 튀어나온 쪽 그리고 구멍을 꽉 끼게 연결을 해주고 망치질 한번 해주고 선생님이 큰 벽들을 이제 지붕까지 다 연결을 해봤어요. 자, 이제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 있고 이 창문 밑에도 길쭉한 구멍이 하나 있고 문도 아직 뚫려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아직 남아있네. 자, 남아있는 부품들을 한번 볼까요?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전부 창틀이 될 거예요. 창문 아래에 있는 긴 구멍에 꼭 끼워주세요. 창틀은 모두 8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구멍도 8개가 나 있어요. 자,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창틀 8개를 다 끼워봅니다. 잘 끼워졌나요? 자, 선생님이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아직도 문은 열려있어요. 그리고 구멍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네모난 구멍에 울타리를 한번 끼워볼까요? 여기는 구멍이 맞지가 않아요. 오, 이쪽으로 했더니 길이가 딱 맞네. 선생님이 여기다가 울타리를 끼워볼 거예요. 망치질 해주고 울타리는 너무 가느니까 부러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돼요. 문이 있는 쪽에 울타리가 생겼어요.
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친구들이 집 이름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누구 집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? 문이 아직 남아있어요. 그리고 여기 동그란 구멍이 하나가 남아있고, 먼저 여기는 전봇대를 만들어줄 자리예요. 문은 이 문을 여기다가 달아줄 건데,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우리는 경첩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생긴 게 경첩이에요. 날개처럼 움직이죠? 이걸 이용해서 문을 여기다가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. 싸이야, 우리 집 이때까지 만든 거 구경 한번 해볼까? 오, 우와! 근데 선생님, 문이 열려 있어요. 맞아. 자, 문은 짠! 여기에 있어요. 문을 여기다가 달아줄 건데, 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닫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경첩이라는 거예요. 경첩 자세히 한번 봐볼까? 자, 이렇게 날개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. 우리 이거는 순간접착제라는 본드를 이용해서 경첩과 문을 붙여주고, 이거를 여기 있는 문 위치에다가 붙여줄 건데, 이건 본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주세요. 자, 선생님이 문을 한번 붙여볼게요. 본드는 한 방울씩만 딱 쓰면 돼요. 손잡이가 있는 반대쪽에 꼭 눌러서 굳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 본드는 엄청 강력하니까 꼭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. 자, 한 방울,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꼭 굳을 때까지. 본드가 살에 붙지 않게 조심하세요. 자, 문에다가 경첩을 달았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죠? 자, 이걸 이제 문을 집에 달아볼 거예요. 이쪽으로 달아도 되고 이쪽으로 달아도 돼요. 선생님은 이쪽으로 이렇게 달아볼래요. 반대쪽 경첩 날개에다가 한 방울씩만 똑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. 붙었을까? 잘 붙었어요. 경첩 이제 잘 붙었나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볼까? 이렇게. 와,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? 사이드 한번 해봐. 와, 이제 문이 달렸어요. 그지, 이제 도둑도 들어올 수 없어요.